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9월 22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6시 30분 정도 되었고요. 저는 경기 북부의 한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산의 모습은 어떤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고! 아직은 해가 떠오르지 않아서 화면이 어둡습니다. 이 식물은 생강나무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이파리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강나무의 이파리를 이렇게 뜯어서 막 비빈 다음에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아주 좋은 생강향이 납니다. 생강나무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오가피도 있습니다. 이파리가 다섯 장인 오가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아기 더덕도 있습니다. 이파리가 네 장, 더덕 맞죠? 오가피와 더덕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바닥에 잣이 떨어져 있습니다. 요 잣 껍질들을 벗겨내면 잣이 나오거든요. 한번 벗겨볼게요. 여기 갈색의 동글동글한 잣 보이세요? 요거. 또 요거. 요것들이 잣입니다.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고 이 잣을 한 번 더 까면 우리가 먹는 하얀 고소한 잣이 나옵니다. 잣송이와 잣을 보여드렸습니다. 한 시간 넘게 산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산의 정상과 정상을 잇는 능선에 도달하였습니다. 능선 반대쪽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하얀색 버섯들 보이세요? 바로 흰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땅 느타리 버섯이라고도 불리우고요. 갓의 표면을 보면 흰 털들이 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흰털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여기는 다 성장한 흰털 깔때기 버섯들입니다. 하나 뽑아서 살펴볼게요. 깔때기 모양 같나요? 그래서 깔때기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흰털 깔때기 버섯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죽어가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모기버섯이 달려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모기버섯이었습니다. 이제 능선을 다시 넘어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산행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가시죠. 여기 이파리가 세 장인 이 식물 보이세요? 이 식물은 바로 칡입니다. 칡은 산이나 들이나
또 도로변에도 엄청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암칡과 수칡이 있는데 암칡의 뿌리가 맛있다고 합니다. 칡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잣나무 숲입니다. 바닥에 잣송이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잣나무와 소나무를 잘 구분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 둘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잣나무 숲이었습니다. 임도에 들어서서 걷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걷다가 오솔길로 빠져나갈 계획입니다. 이 식물은 참치 또는 참치나물입니다. 이렇게 예쁜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핏 보면 깻잎 같기도 합니다. 4월이나 5월에 이 참치 이파리로 쌈을 싸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참치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거의 다 왔고요. 오늘 산행을 요약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총 이동거리는 6.7km 정도, 소요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제일 높은 곳은 해발 605m 정도 되었고요. 오늘 산행에서의 특징은 이 산에 잣나무들과 흰털 깔때기 버섯들이 참 많았다는 점과 오늘 산행에서 능이를 보고 싶었는데 능이를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점입니다. 저는 마저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정비하고 점심 먹으러 이동을 해서 점심 먹고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요일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아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빠빠이. 여기는 도로 근처에 시냇가 옆인데요. 이렇게 예쁜 뱀딸기가 늦게 올라왔습니다. 빨갛고 예쁜 뱀딸기였습니다.